북한이 파병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 강원도에서 대통령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파병이 아니고 용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용병과 파병에 대한 것은 국제법 제네바 협의에 되어 있습니다. 제47조 용병 항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명시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안 보고서 여기에 용병이라는 조건 자체를 보면 충돌 당사 국 사람이 아니면서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것도 용병이라고 봐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인정을 안 했다, 파병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을 한 거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한 범죄자에게 병력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파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 가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 우선 군복을 러시아 군복을 입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신분증을 위장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럼 파병이라면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네 나라 깃발과 자기 부대의 길을 들고 그러고 싸우는 거고 자기 나라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에 갔을 때 우리가 맹호부대 깃발을 가지고 가고 또 비둘기 부대 깃발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깃발이 없어요. 북한군이 간 인원 중에는 북한이 보낸 미사일, 북한이 보낸 화포 이거를 조작하는 게 실제로 러시아군이 그냥 조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해주든가 기술 지원을 하든가 조언을 하든가 이런 인원이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특수부대라고 얘기하지만 특수부대인지 아닌지 뭐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그 병력인지 아닌지도 식별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북한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가서 이제 사실은 경량화된 경보병 부대가 이제 간 건데 그렇죠. 러시아에 가서 싸울 때 실제로 전투력 발휘가 될 것이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군이 이 러시아에 가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우선 누가 지휘를 하느냐 하는 건데 지휘하는 우에는 북한군이 아니고 러시아군이 지휘한다. 정상적인 파병으로 우리같이 맹호부대 보낸다 하면 중대, 소대, 대대에게 다 편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편성된 아니라 러시아군하고 섞여 있다고 보면 우선 언어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론전. 북한에 있는 그 간 애들이 드론을 구경도 못했다. 어디서 구경을 해요? 걔들은 경보병 부대니까 소총으로 아주 경량화돼서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할 애들인데 지금 드론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미사일에 의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그 당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 대해서도 북한에 있는 지형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 전부 평지 아니야. 전부 평지인데 북한 지역은 우리 남한 지역보다 더 산악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산악지역에서 훈련하고 산악지역에서 전투 준비를 한 사람들이 평지에 가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확 트인 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서는 가서 전투력 발휘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러시아 병력 제도를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징병제가 아니었어요. 모병제였어요. 그래서 전선에 와서 싸우면은 다시 복귀해가지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병력이 전폭적으로 부족한 거지. 대폭 부족한 거야. 그렇게 피해를 계속 보니까 결국은 그런 피해를 보고
병력이 부족한 것을 북한의 덕을 좀 보려고 한 거지. 근데 저게 북한에서 간 인원들도 소모전 형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소모전이 아닌 형태가 아니라 소모전 형태가 돼버렸어, 전쟁이. 그럼 가서 북한도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내가 심리전을 하자고 한 게 파병을 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자는 거지. 목적은 알려서 이어져서 계속 파병하는 걸 막아보자. 아니 피해가 발생해야지 뭐 포로도 잡힐 수 있고 그러면 부상자가 잡히고 포로가 잡히면 그 사람들의 영상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포로 같은 경우 북한군 포로가 한국말로 얘기하겠지.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지. 한교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겁박하자는 거지. 결의안을 냈어요. 자, 그러면 결의안이 어디로 가냐.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직권상정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직권상정을 하라고 그 의장실로 가겠지. 그 결의안이. 그럼 의장이 좋아 뭐 결의안 통과시키자. 그건 결의 아니야. 제명하자는 결의안이지 제명이 아니야. 그럼 제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그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로 가죠. 제명하자 그랬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할 것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윤리위원회가 없잖아 지금. 결국은 민주당도 다 알죠. 알면서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겁박하려고 하는 거죠. 겁주려고. 근데 그걸 이제 엮는 거죠. 엮는데 말이 안 되는 걸로 하지. 마치 제가 전쟁 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든지 막겠다. 또 우리 동족의 피해를 어떻게든지 줄이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무슨 뭐 전쟁을 내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전쟁을 하자고 한다고 지금 억지, 어거지 선전을 하잖아, 민주당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은 북한의 노동당 이중되냐. 누구를 위해서?